주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린이 박명석입니다. 오늘도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중요한 정보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주식 관련 뉴스들을 보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오늘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감했다. 혹은 기관의 매도 여파로 코스피가 하락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장을 움직이는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급입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그 투자 주체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뭐 개미 투자자라고도 불리는데 개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 투자사에서 유입이 되는 외국인 투자자, 또 국내 증권사 그리고 연기금 등을 포함하는 기관 투자자,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순수 비중을 따지고 보면 개인 투자자가 50%, 그리고 외국인이 30%, 기관계가 20%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개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주린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순수 비중만 클 뿐이지 50%가 다 따로 움직이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은 외국계 투자사 혹은 국내 금융기업, 국민연금 같은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금액을 효율적으로 융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의 가격,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실력도 막강한 그리고 자금까지 겸비한 이런 외국계나 기관계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특히 외국인들은요, 미중 무역 분쟁이나 브렉시트 같은 해외 이슈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이슈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지표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외국인 수급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제 뉴스에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유래된 말인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투자 주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이것도 꿀팁으로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기관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HTS를 켜시고요. 투자자별 매매 종합창을 띄워보시면 기관으로 잡혀있는 수급들이 어디 어디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크게 7가지로 나뉩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등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투자라는 곳의 경우에는 보통 증권사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문회사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보험은 보험회사겠죠. 또 투신은 투자신탁의 줄임말인데 투자를 신탁받은 사람, 보통 펀드매니저들이 굴리는 그런 자금들을 여기 투신에 포함을 시키고요. 기타금융은 종합금융회사, 특히 저축은행들이 대표적으로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은행일 거고요. 연기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연금과 기금을 합쳐서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그런 연기금들과 우체국까지 합쳐지면서 연기금에 등이 붙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2018년 12월 10일부터 투자자별 거래 동향을 변경했는데요.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를 통합해서 연기금 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정 주체의 투자 전략이 노출될 우려 때문에 변경됐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사모펀드도 있네요. 공모펀드의 반대말이죠.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를 불러서 이렇게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국내 증시의 양대 투자 주체, 외국인 그리고 기관 수급을 짧고 간결하게 알아봤는데요.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